언제 하나요? When is When is the concert? When is the concert? 자, 문장은 두 가지 종류야. MREs. 비동사라고 하지. 비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거나. 얘는 비동사 있는 거예요? 하다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Is? 이시죠. It.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그래서 대답에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it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It is at 8.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것은 8시에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문장에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8시에 하지 않는다고 낮을 놓고 싶으면 그렇죠. It is not at 8.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아니, it이 뭐 대신 왔냐고. It. 그것인데 The concert 대신 왔죠. The concert is at 8. Is the concert at 8? The concert isn't at 8. 오케이. 계속해서 너 케이크만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you make ice cream? 하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비동사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MREs가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어디에 들어있죠? 오케이, 이 문장이 뭐였어요? Do you make ice cream이야? Are you make ice cream이야? 그러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비동사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건. Do you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아닌데, 나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No, I don't make ice cream. Make 속에 들어있던 두를 꺼내서. Okay. 나는 만든다는 뭐지? 그리고 나는 만든다. I make. 그렇죠? I make. I am 하면 안 돼. I make. I don't make. Do you make? 오케이. Okay. 그럼 뭘 만드는데? What do you make? 묻는 말 do you 만들었고요. 그랬더니 난 쿠키 만들어요. I make cookies. I make cookies. 정리, 너는 만든다. You make. 너 만드니? Do you make? Do you make? 너는 만들지 않는다. You not make. Okay, you not make 하면 안 되죠. You don't make죠. make 속에 있던 do하고 not을 합쳐서 don't를 해야죠. 이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에 계속 반복된 규칙이야. you make, do you make, you don't make. 오케이. 뭐뭐 한다라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do가 계속 do you, don't 할때 나타납니다. 뭐뭐 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만 do나 does가 숨어 있다라는 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이었고요. 계속해서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내 생일 4월 달이야. My birthday is in My birthday is in April.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 생일 4월 달이에요? 자기 생일 까먹었나 봐. 내 생일 4월 달이에요? 라고 묻고 싶으면 자, my birthday.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지? 그러면 이 문장은 지금 it is in April 하고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 거지. 이게 it 속에 들어가고 it
it 속에서 my birthday가 나올 수 있으니까 my birthday is in April은 it is in April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걸 묻는 말로 바꾸라고 한 거야 선생님이 내 생일 4월이에요라고 묻고 싶으면 그러면 it 자리에 다시 my birthday를 풀어서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내 생일 4월달이에요라고 묻고 싶으면 Is in April my birthday? 자, 지금 이게 it이라며, it. 지금 그래서 지금 뭐야? It is in April. 돼 있었어. It is in April. 이걸 지금 묻는 말 하려니까 is가 it 앞으로 가네. 그럼 it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My birthday가 들어있는 거네.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 4월달이에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my birthday in April? 그렇게 해야지. Is my birthday in April? Is it in April? Is my birthday in April?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이 4월달이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Is my birthday in April? 오케이. 그럼 내 생일은 4월달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싶으면 My birthday. 그렇죠. My birthday isn't in April. It isn't in April.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해본 거냐? It is를 뭐 만들었다가 is it 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it isn't도 해보고 My birthday is my birthday. My birthday isn't. 비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를 해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는 분인가요? 저는 my daddy make ice cream. 그쵸. 이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다시. 그렇죠. 하다시 하는 순간 두 does가 동시에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그 수업한 거야. 그러니까 does my dad make ice cream? 자, 좋아. 그러면 여기에 make가 만들다라는 하다시니까 비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알겠고, 그래서 묻는 말도 does가 온건 알겠는데, 근데 왜 do는 왜안 돼? 하나씩 하다시가 있어서 그래요? 하다시가 있으면 뭐 하다시 안에 do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에 왜 do가 아니고 왜 does가 들어있었냐 이걸 물어본 건데 my dad가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빠 자 dad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my dad를 통해서 이거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my dad 한번 길어봤자 키니까 그래서 does my dad make ice cream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do가 아니고 does인 이유는 얘가 대답하는 거지. 얘가 하다시가 어쩌고 저쩌고는 상관없어. 이 안에 그래 do나 does가 있는데 왜 do가 아니고 does냐고 물었으니까 얘가 he다. does he make ice cream하고 똑같다.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your dad. 너의 아버지 대신에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그래서 얘는 뭐? No, he doesn't make ice cream.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okay,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 만드시는데요? 라고 다시 묻겠네. 우리 아빠 뭐 만들어요?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죠.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Your dad, 너의 아버지 대신에 그 남자. he로 해서 대답하네. 그런 쿠키를 만드십니다. Makes he makes cookies. 그러면 정리. 그는 만든다. he make야, he makes야. 그렇죠. 그는 만드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Does he make? 그는 만들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make.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Is he making ice cream? 그렇지. 자, 이제 선생님이 뭘 물어볼 거냐 하면 좀 뻔하지 않냐? Where does he making 아니고 where is he making 해야 되냐? 이거 궁금하겠죠? Where does he making 아니고 where is he making입니까? 왜 does he making이 아니고 왜 is he making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누가 대답해줘? 얘가 대답해주겠지. 얘가 뭐라 그러면서 대답해줄까? 자, make의 뜻은 뭐고? 그러면 무슨 신데? 하다시인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는 뭐를 할수 있다고 그랬어? 뭘? 그렇죠. ing를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ing 무엇으로 붙인 거야? 아니면 뜻을 바꾸려고 다른 뜻으로 쓰려고 붙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에 이렇게 ing 붙이면 뜻도 바뀌니까 자 무슨 무슨 씨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뜻이 이 씨가 정해지는 거야. 종류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make가 만들다라서 하다시였는데 making 되면 뜻이 뭐가 돼? 그렇죠. 만드는 중이. 그러면 하다시에서 무슨 씨로 바뀌었어? 그렇죠. 어떤 사람들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들이 될수 있으니까 어떤 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문장인데 어떤이라고 말해야 돼? 아니면 어떻다라고 말해야 문장이야? 어떤이라고 말하는 게 문장이야?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문장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돼? 비 동사를 쓰면 되죠. am, is, are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예요? He making. 선생님 처음 보죠. 그렇죠. making이 하다신가? He making이 되게.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뭘까요? Make. 자, 분명히 making은 어떤 시라고 했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려면 be를 써야 된다며.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He is making이겠지, 당연히.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 is mak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야. He is making을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게 받고? Will he making? 그래서 그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라 그런 거야?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그랬더니 아니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지 않던데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He is making에다가 not을 넣으면 He is not making 하면 아니란 얘기가 되죠.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 만들고 있는 중인데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또 is he making 해서 is he 해서 또 묻는 말 됐고요. 오케이 쿠키 만들고 있던데. He is making cookies. He is making cookie. 정리.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 is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그는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He is not making. 지금까지 be 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이고 비교. 그는 만든다. He makes. 그렇지. He makes. 그가 만드니? Doesn't he make? 그렇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지금. 그가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He makes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그거 가지고 묻거나 not을 넣을 땐 절대로 be 동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He makes, does he make, he doesn't make.
오케이. 우리는 왜 배가 고픈 걸까? Why are we hungry? 오케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그렇죠. Why are we hungry? hungry의 뜻이 배고프다야, 배고픈이야.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배가 고프다를 만들어 볼까? 우리는 배가 고파요. 그렇지. We are hungry. 우리가 배가 고픈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Are we hungry?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오케이. 지금까지 두가 나왔어? 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We are hungry. Are we hungry? We are not hungry. 전부 다 두가 나. 왜? 비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는 나타나면 안 돼. 틀려, 그러면. 알겠습니까? 너는 간다는 뭐야? 아, 우리는 간다. We go. 우리가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go의 뜻이 뭐야? 또 네가 다 하는 순간 고 안에 뭐 있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고 안에 뭐 들어 있다고 얘기한 거야? do 들어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are we go겠어? do we go겠어? 알겠어? are we go가 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야. go가 하다시야.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Okay. 아, 난 고가 하다신 줄 알았는데 하다시 아닌가 봐. 비동사가 막 나타나네. Hey,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가니? Do we go? 우리는 가지 않는다. We don't go 온줄 알았어. 난 선생님 고가 가다라며. 그럼 두가 들어있잖아. We don't go 해야지. We isn't go는 어딨고, We are not go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냔 말이지. 선생님, 여태까지 그거 수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논다는 뭐야? 너는 논다. play. 아, play 뜻이 뭐예요? 아, 근데 비동사가 있어야 돼? 너는 논다가 뭐겠어? 너는 논다. 비동사가 나오면 안 돼. You play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너는 you고 논다 play인데 너는 논다 당연히 you play겠지 뭐. 그럼 넌 논이? Do you play? 넌 놀지 않는다는. You don't play. 그러면 이번에 조금 바꿔볼 거야. 너는 노는 중이다. Playing. 뜻이 뭐예요, playing은? 무슨 씨예요? 내가 선생님이 방금 너는 노는 중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노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노는 중이다는 뭘까요? you하고 is랑 같이 쓰는지 처음 보라는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야? 너는 노는 중이다가 그럼 뭐겠어? You are playing. 너 노는 중이니? Are you playing? 너 노는 중이 아니다. 아, 그렇구나.
갑자기 저 don't가 하다시 있었던 문장이었구나. You are playing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근데 갑자기 뭐 don't나 doesn't, don't 이런 게 나왔고 뭐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씁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너는 행복하다. 넌 행복하니? Are 넌 행복하지 않다. happy? 잘하네. 그럼 똑같은 거할 거야, 이제. 너는 노는 중이다. You are playing. 너 노는 중이니? Are you playing? 너는 노는 중이 아니다. You are not playing. 여태까지 그거 수업했어. 비동사가 있을 때, am, are, is가 있을 때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 대답하는 말, not을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비동사 필요 없는 하다시가 있을 땐 do나 does가 나온다는 거 계속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하다시 들어있어요? 비동사 들어있어요? 비동. 비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묻고 답하는 거. 규칙, 비동사 있는 규칙대로 해야 되겠지, 그치?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이제 오케이, 그랬더니 날씨가 화창해요. The weather is sunny. 그렇죠.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또 weather is sunny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아, 서연이. 자, 서연아, 봐봐.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럼 지금은 The weather is sunny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It is sunny야. 그렇잖아. It is sunny. 근데 내가 지금 물음표 붙이라 했으니까 It is를 뭐 만들어주면 돼? Is it 만들면 되겠네. 그거 시킨 거야. 날씨가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오케이. 얘는 없어도 돼요? The weather는 없어. 그래서 뭐,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뭘까요? It is not better sunny. 오케이. 자,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며. 그치? 그러면 지금은 it is sunny야. it is sunny. 자, it 속으로 the weather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얘가 막딴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it is sunny인데 여기다 not 집어넣으래. it is sunny에 not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It is not. 얘는 왜 자꾸 얘기를 안 하지? it is sunny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예요? it is sunny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응? It is not sunny 아니야? 응?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그는 행복하지 않다. 똑같네. 그 자리에 he 대신에 it이 있는 거야. 화창하다.
It is sunny. It 왜 자꾸 얘기를 안 하지? 화창하다. It is sunny. 화창하니? 'It is sunny'를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선생님이 동영상에 다 설명했어. 'It is sunny'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Is it sunny? 그럼 그 자리에 the weather를 it 자리에다 넣으면 된다고 엉뚱한데 집어넣지 말고 the weather is sunny, is the weather sunny? 그럼 화창하지 않다는 뭐야? It is not sunny래. 그럼 it 자리에 the weather만 넣으면 되겠네. The weather is not sunny.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다.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니? Is the weather sunny?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오케이, okay. The weather is not sunny. 이거 왜 이상한 데로 가요, 자꾸? It is not sunny라며. It is not sunny. It is not sunny. 그러면 the weather is not sunny지. It이 the weather랑 똑같다며. 그러면 it is를 묻고 싶으면 is it 했고. 그러니까 the weather is sunny였고 is the weather였고 그 다음에 아니다 할 때는 it is not이라며 it is not 그럼 이 자리에 the weather만 넣으면 되겠네 the weather is not sunny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다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니 is the weather sunny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서요? 또 왜?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는 문장 카드가 아니고 단어 카드야. 오케이, 두 가지가 있고요. 목표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영어를 보고 읽고 우리말 뜻을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목표는, 거꾸로 한글을 보고 영어를 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목표는 스펠링 틀리지 않고 쓸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서연아, 서연이 잘 못한 거 아니야. 잘했어.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응? 서연이 열심히 했는 거 알고, 어? 잘했어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울어 이놈 새끼 맨날 우냐 이 똥강아지야 응?